좋습니다. 예. 아, 저희 그 시그니처 메뉴 맞아요? 맞아요. 에코스 맛집. 오늘이 500이고 네. 380이 하나 더 들어와서 현재 상품화 작업하고 있죠? 예. 어, 2차도 물론 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정비 상품화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뭐 내외관 상품화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현재 대기하고 있는 380 모델도 네. 오늘 끝장났어요. 2차 못지 않아. 네, 상품화 작업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자, 간략하게 띄워드리자면 제가 대구에서 가져온 차량이죠. 네. 어, 고속도로를 제가 직접 몰고 왔어요. 고속 테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하부 점검 가서 현재 뭐 점검 정비 뭐 5일부터 시작해서 뭐 냉각수 이것저것 지금 뭐 다 교환을 하고 있는데 네. 사진이 자꾸 날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380 찾으셨던 분들 조금 기다리시면 700만원대 상품입니다. 뭐 똘방지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차가 14년 등록 15년형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2013년 현대 에쿠스 VS 500 프레스티지 5인승 차량입니다. 이 차는 2013년 VS 500이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5인승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색상은 고품격 블랙바디입니다. 고품격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흰색은 저품격이고? 아, 그거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뭔가가 좀 어울려요. 그 블랙은 에쿠스는 사실 블랙이 상징이죠. 어찌 보면 뭐 백후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소라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하지만은 네. 사실 뭐 검정이 진리입니다. 진리 사실은.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사고 유무는 무사고 무방이고요. 사고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주행거리. 주행거리는 27만 4천 킬로. 하하. 몸 좀 풀었죠? 몸 풀었네요. 와, 이제 다 배웠네, 주문이. 맞아, 이제 몸 풀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저 미친놈들이라고 아마 갈 거예요. 무슨 27만 킬로가 무슨 몸 풀었냐. 폐차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와서 타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럼요.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뭐가 싸져요? 아유, 가격이 싸지죠. 그러면 17만 킬로, 7만 킬로짜리 몇백 더 붙어서 그런 거 사셔도 돼. 그럼 사실은. 예,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몇백 아끼고 주행거리 약점 있는 차를 사느냐. 주행거리 약점 있다고 차가 다 나빠? 아이고, 절대로 안 돼. 나쁜 차를 제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아직 불러드리기 전이잖아요. 네네. 지금 불러드릴 게 많습니다. 상품화 내역을. 폐차장 갈 차를 제가 돈이 남아돌아서 이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가장 처음 뭐 했죠? 아, 제일 먼저 보호수도장, 그리고 광택하고 상품 세차했고요. 네. 휠 복원, 라이트 복원, 핸들 복원, 틴팅까지 다 제시공. 이제 이거는 예약 진행하고 할 네. 예정이네요. 요건 핸들 복원하고. 네. 틴팅 제시공은 예약해놨어요. 요거는 현재 안 되는 상태입니다. 틴팅하고 핸들 복원은 이것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정비 상품화로는 엔진 오일 교환했고 타이밍 커버 가스켓 교환하셨고 네. OCV 밸브 오일링 이것도 교환하셨어요. 오링. 그러니까 여기 그 내역에 보면 네. 타이밍 커버 가스켓 누유 때문에 네. 딱 저희가 하부 점검하면 딱 나와요. 누유가 있든 누수가 있든 딱 잡아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고쳐야 돼. 내 스타일은. 그래서 타이밍 커버 가스켓 교환하면서 네. OCV 밸브 오일 컨트롤 밸브라는 약자거든요. 맞죠? 오일 컨트롤 밸브. 네, 그러네요. 그거 오링 그거까지 교환했습니다. 그 이 OCV 밸브에서 많이 세요. 오링에서. 그래서 어차피 뜯는 김에 네. 오링 다 바꿔주면 예방 정비가 또 되는 거잖아. 타이밍 커버 가스켓 교환하면서 예방 정비까지. 앞으로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또 공임 또 얼마 줘가면서 이걸 또 탈거하고 또 네. 보고 조그만 오링 하나 몇 개 교환한다고 그죠? 그렇게 되면 또 비효율적이잖아요. 하는 김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점화 플러그 8개 전체 교환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녹화음 커버 가스켓도 교환을 했거든요. 이 V8이니까 양쪽입니다. 4기통씩. 네. 총 8기통. 양쪽을 다 했어요. 비용이 제법 나와요, 이게. 상단에 이제 누유가 발생이 되면 네. 녹화하면서 그걸 이제 자체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스켓에서 탈거하기 위해서 녹화음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탈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점화 플러그라는 녀석을 빼야 돼. 플러스 8개 다 빼야 한단 말이야. 8기통이니까 8개죠. 네. 그걸 뺀 김에 어떻게 했겠어, 이걸. 당연히 교환이죠. 뺀 김에. 네, 뺀 김에. 뺀 김에.
또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환을 해놨고요. 예. 자, 뉴유를 잡기 위해서 네. 주변 부품들을 그냥 같이 교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어차피 탈거하는 거. 그래야 나중에 이중돈이 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코암 커버 가스켓, 타이밍 커버 가스켓, OCV 밸브, 그 오링 그리고 엔진 오일은 뭐 당연히 이제 오일 빠지고 오일 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신분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정화 플러그까지 교환을 했죠. 네. 그다음 또 뭐 몇 개 있어요. 냉각수 전량 교환했습니다. 전량 그리고 네. 후드 댐퍼 일명 쇼바라고 하죠. 후드 댐퍼. 아 댐퍼. 보네트 열면은 쑥 네.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살 내려가는 거. 그게 이제 양쪽에 하나씩 딱 잡고 있는 그 댐퍼 쇼바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압이 빠져서 그런 거니까 그 교환했고 또 그리고 리어 암레스트 뚜껑 수리. 뚜껑은 신품 네. 주문해놨습니다. 그거 교환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네. 또 뭐 저 비싸더라고 또.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어 4짝 다. 타이어 4짝 다 했습니다. 신품으로 교환하셨네요. 네. 휠 복원 먼저 지금 진행했죠. 네. 타이어도 이제 타이어까지 앞뒤로 교체가 완료돼서. 현재 새 신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굴러가고 있죠. 네. 달리고 있잖아요. 하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어때요? 맞나죠? 네. 타이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타이어가 딱 이렇게 중요한 거지 진짜. 촬영하면서 알았어요. 전지 차입니다. 전지 차예요. 진짜 그 다 마모가 다 된 타이어와 네. 새 타이어는 진짜 전지 차이입니다. 자, 정말 좋잖아. 그죠? 자, 이 스마트 크루즈 어댑티브 요 크루즈 컨트롤 되죠? 네. 누르면 차간 거리까지 조절되고 아까부터 저는 요 크루즈 걸고 왔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 에쿠스 들은 거 무지 좋아해요. 왜? 주행 테스트 하는 것도 편하니까.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저는 안 보여요. 거기서 안 보이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네. 그리고 보자. 여기 후측방. 네.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다 있습니다. 네. 유니시 버튼 여기 다 있고 핸들 열선 여기 있고 핸들도 전동 틸팅 텔레스코픽 전부 전동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 뭐 기본이죠. 네. 요 현대 정품 내비 네. 그리고 500이니까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서스 당연히 되고요. 네. 자, 에어서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 하부 점검하고 타이어 갈 때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쇼바가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됐어. 거의 신품 그냥 그대로 그냥 꽂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네. 자, 부증상 띄우자면, 타이어를 갈기 위해서는 바퀴를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에가 다 보인단 말이야. 쇼바도 보이고, 뭐, 이것도 보이고, 너클도 보이고, 뭐, 로우암도 보이고, 다 보여. 그런 것들이 쇼바가 딱, 묵방한 게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봤을 때, 교환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 자주분 말씀이 맞아요. 그건 제가 자주분한테 전에 들었던 거고 내가 한번 더 확인하니까 그게 맞습니다. 네. 쇼바까지도 물론 뭐 재생품 애프터마켓 제품을 썼을 수도 있지. 하지만 뭐 교체가 돼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한참 뭐 이렇게 운영만 잘하시면 20만 킬로 넘어서도 안 터지는 차는 안 터져요. 아이고 그럼요. 달리는 환경 따라 틀린 거야. 이 차도 아마 처음 교환했을 거예요. 27만 킬로 동안. 몇 킬로 때 교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했다라고 봐도 뭐 24, 5만, 5, 6만 킬로에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천 교환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어라운드 뷰 말씀드렸죠. 네, 이걸 전자식 기어봉으로는 네. 이제 13년식부터는 바뀌었죠. 보자, 요거 이제 동풍 열선 시트 네. 다 있고요. 자, 요 선루프도 선택 옵션입니다. 들어가 있고 네. 후석으로 딱 가면 네. 전동 커튼. 됩니다. 측면 리어까지 다 되고 리어도 보면 유리가 네. 약간 이 기포가 져서 그것 때문에 제가 팅팅 대시고 하는 거예요. 하는 김에 옆에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후석에 이제 뭐 양쪽 듀얼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후석에도 톰프 시트까지 다 있고 뭐 리클라이닝 시트부터 뭐 열선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합니다. 자, 500이니까 1억 넘는 거잖아요. 옵션 진짜 아닙니다. 제가 에쿠스를 늘 뭐 자주 소개도 해드리고 많이 소개도 해드렸지만 네. 정말 이 500만큼은 종무님이 저한테 한번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380 타시겠어요? 500 타시겠어요? 내가 못할 것 같아. 500이요? 나 500 그러니까 두 대 탔어요. 네. 하나는 리무진 하나는 이처럼 리무진이 아닌 숏바디 네. 두 대를 탔거든요. 네. 또 다르면 저는 500이에요 무조건. 나는 힘 좋아야 돼 차가. 그다고 해서 380이 힘이 딸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500에 비하면 500이 더 차고 넘치는 성능은 맞잖아. 네. 100마력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380하고 500하고 마력수 100마력 차이잖아요. 마력수 100마력 차이면 이거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때 똑같은 에쿠스일 뿐인데 네. 품고 있는 심장은 다르다. 아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380이 절대 뭐 힙 딸리고 하지 마. 그것도 330마력이에요. 일반 분들 다 쓰지도 못해. 종훈 형한테 줘봐. 그거 한 150마력 쓸라나? 150마력 쓸까 말까일 걸. 아, 330마력짜리 차를 줘도 이 차가 400마력 초반이에요. 그럼 이걸 줘도 150마력 이상 쓰겠냐는 얘기지. 예, 서서히 뭐 큰 어떤 파워가 필요 없으신 분한테는 380도 어찌 보면 차고 넘쳐요. 이 500을 타는 건 8기통 감성이 있거든. 분명 6기통과 8기통은 뭔가 네. 맛이 다르고 감성이 다릅니다. 자, 하이패스 블루링크 됩니다. 네.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시동도 걸고 끌고 끄고 다 되겠죠. 네. 뭐 히터도 켜놓고 블랙박스도 나오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요. 요거 이제 워크인 스위치 여기 있고.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넥시콘 오디오 들어갔고. 뭐 지금 말하자니 너무 많아가지고 입 아픕니다. 요 아날로그 시계. 고급차의 상징이죠. 네. 요것도,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참 마음에 들고. 자, 현재 모든 상품화가 완료가 됐잖아. 요 틴팅하고 핸들복은 빼고. 네. 요거 이제 진행할 거고. 어떻습니까, 느낌이? 진짜 편하네요. 저는 좋죠. 네. 그런데 이게 오늘 800만원대 차량이에요. 예. 우리 진짜. 그 얼마 전에 올라갔던 주민영화다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은 베뉴가 얼마 있어? 1600만원대인가 네. 그랬죠? 그,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총무님. 아이쿠스 600만원만 줘도 정말 차가 기가 막힌데 네. 이 베뉴 1600만원 주고 사는 만족감하고 에쿠스 600만원 주고 사는 만족감하고 어떻게 뭐가 다르겠냐고 내가 우리 둘이 얘기했었잖아. 얘기했었죠. 그러면 600, 1600에 600이야. 그럼 1000만원 더 주고 베뉴를 사. 물론 이제 연식이나 주행거리 이런 건 당연히 더 좋지. 네. 좀 더 새 차에 가깝고. 근데 이 맛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떤 분한테는 뭐 베뉴를 선택하신 분 있을 거고 네. 아반떼를 1000만원 주고 사신 분도 당연히 계시니까 뭐 어떤 분한테는 대형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차들은 눈에 안 들어와. 아이고 그 차를 뭐 1000만원, 1500, 1600만원 주고 사? 에이 나 같으면 에쿠스 산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죠? 맞아요. 이 맛이 다른 거지. 근데 수요는 어차피 다 달라. 수요는 그러니까 뭐 포터도 팔리고 뭐 스타트도 팔리고 다 하는 거지 쓰임새에 따라 틀린 거니까. 네. 오늘 방송 가격은요? 예, 오늘 방송 가격은 860만원입니다 860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품화 공정 차주분께서 구입하시는 분께서 타다가 하셔야 될 예방 정비까지 저희가 탈거하는 김에 다 진행을 했고요. 네. 이를테면 점화 플러그 아까 그리고 OCV 밸브 오링 이름도 참 어렵네. 오일 컨트롤 밸브로 할게요. 아 이름 그리고 오링까지 다 네. 교체를 완료했고 타이어도 앞뒤로 신품 교환했고요. 뭐 나머지 이런 소모품 전부 다 확인 후에 안 좋은 거 점검 교환 이렇게 다 완료를 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상당히 정상이에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교체 대상이 아니었고. 자, 이제 700만 원대 에쿠스 380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이보다 연식은 조금 좋은데 키로수는 아주 더 많아요. 오늘 이 차가 27만 4천이잖아요. 네. 그 차는 놀라시면 안 됩니다. 380 같은 경우는 이 차보다 10만 키로가 더 많아요. 근데 37만 킬로짜리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 37만 킬로짜리 얼마나 타겠냐.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뭐 30만이라고 20만이라고 50만이라고 배차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탔냐가 중요한 맞아요. 거고 그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없고 자 그것도 사실 차가 좋았으니까 제가 대구에서 갖고 내려온 거지. 차가 안 좋았으면 제가 매입 안 했을 거예요. 네. 델룸이니까 제가 당연히 갖고 왔던 거고. 자, 380 생각하셨던 분 그것도 한번 준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뭐 옵션도 그렇고 500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뭐 급의 차는 많이 안 나니까 요 놈이 정답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차량에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
다음 차량이 아직 안 정해졌죠? 예. 네, 빨리 정해가지고 그래봐야 이제 어차피 주말은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여러 대의 차량들이 산품화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차량으로 톡 집어서 저희가 월요일 날에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드릴게요.